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상황을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한주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주 시원한 그런 상승은 아니었고, 장중 내내 좀 이제 좁은 폭에서 거래를 이어가다가 좀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56%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36%, 나스닥 지수 0.35%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날 좀장 중반에는 이 등락이 뒤집히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시를 좀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은 동의를 한 상태고, 지금 민주당과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전히 그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진전이 나왔다는 이런 뉴스 기사, 과연 지금 협상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Democrats White House upbeat after new talks on coronavirus aid bill.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백악관이 코로나 부양책 법안과 관련된 새로운 대화를 한후 낙관적이다. 제목부터 아주 좋죠. 그리고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민주당 리더들과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cautiously upbeat,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월요일 날 대화를 끝낸 후에,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일주일에 600불씩 추가로 주던 그 실업보험 있잖아요. 그게 저번 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받던 돈을 못 받고 있어서 이런 빨리 협상이 타결돼야 된다는 pressure,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 양측은 아직까지 의견이 안 맞는 곳이 있죠. 아까 제가 바로 말씀드린 그 고용 실업 그 보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또그 재정적으로 어떻게 주정부들을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but they signal progress in recent meeting. 최근에 그 회의들에서 프로그레스가, 그러니까 진전이 나왔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먼저 이제 토요일에 보시면 토요일에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척 슈머, 이분은 상원 원내대표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인 마크 매도우스가 토요일에 회의를 하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most productive,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에 가장 프로덕티브, 건설적인 대화가 나왔다. 물론 협상에 이르진 못했지만 건설적인 대화가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또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네 사람.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도 이런 회의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오늘에도 지금 회의가 이어졌어요. 자, 그리고 슈머 이 대표가 한 말을 보면은 이제 서로의 그 파지션, 그 위치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진전이 나오고 있고, moving closer together, 더 가깝게 서로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이슈에서는 여전히 거리가 먼 상황이다. 그렇지만 가장 빨리, 최대한 가장 빨리 무언가를 이제 그 협상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이날 대화에서의 이제 집중된 내용은 학교 안전과 또 음식 지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학교가 어떤 상황이냐면, 주랑 지역에 따라서 여는 학교도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문을 여는 학교를 더 지원해줘야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도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또 이거랑 또 별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xecutive order이 행정명령인데, 이제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면, 이제 집세를 못 내서 추방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payroll tax, 급여세 감면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말하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또 의회, 공화당도 심지어 이제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 물어볼 때, so we'll be talking about that.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고, 또 여기 보시면, we're having a real, very good discussion. 지금 나는 낸시 펠로시랑 척 슈머랑 매우 좋은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외신들을 보시면 8월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급한 상황이고 또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심을 잃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개인당 1,200불씩 현금 주는 거는 거의 양측이 다 동의한 상황이라는 그런 다른 기사에서도 살펴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날 이제 이 밖에 나온 소식으로는 어제도 제가 틱톡 소식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틱톡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 매체가 대놓고 이제 미국의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쓴 기사인데 이제 미국을 불량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부양책 기대감, 이것 때문에 완전 혜택을 본게 있는데요. 뭔지 아실까요? 바로 금값입니다, 여러분. 이날 금값이 사상 최초로 이제 2,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2,021달러에 마감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금값 상승세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상승했던 기술주는 이날에는 좀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면서 증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고요. 또 이날 제가 쓴 다른 기사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미국 증시가 올해 말 이제 빠른 회복이 나오기 전까지 10% 조정이 올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모건 스탠리는 아직까지도 이 V자 회복을 믿고 있는 몇안 되는 은행 중 하나인데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V자 회복이 오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전반적인 지수에서 10%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모건스탠리는 평가를 했네요.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상황을 요약하는 전문가의 한마디 월스트리트저널 마감 기사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날 제가 찾은 발언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로리 헤이넬이라는 이 최고 투자 책임자가 한 발언을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There's a bit of a pause, if you will, as investors are waiting for confirmation on what the shape of the stimulus will be.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그 부양책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pause, 그러니까 중단이 있는 것 같다. 이날 증시가 약간 좀 flat, 그런 좀큰 변동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clearly the market's looking for another sugar rush. 여러분, sugar rush가 이제 당 많이 먹고 막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증시는 또 다른 슈거 러시를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 부양책을 이 당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양책의 힘을 얻어서 또 폭발할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제 부양책 아주 큰 관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여러분 금요일 이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7월의 고용시장 회복은 어땠을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고용지표도 이번 주 금요일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럼 내일 다시 또 내일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